안녕하세요. 올빼미TV입니다. 저는 오늘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지를 반값에 살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매물은 비싸게 나와 있는 것밖에 없고, 반값에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 경매입니다. 경매. 그래서 요 오늘 바닷가에 놨는데 여기 터가 약간 높아가지고 바닷가 전망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위치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입니다. 내곡리.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매 나오는 물건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오늘 나온 물건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 여기 묵혀놓은 이 밭입니다. 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도 가능합니다. 총 면적은 310평이고, 이제 법원 입찰을 할 때, 농지 자격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농지 자격증명은 취득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심사해서 농업자격증명 취득 증명서를 줍니다. 그거를 입찰하실 때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보니까 경사도 거의 약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봐서는 탐나는 땅인데, 저도 좀 총알만 있으면은 이 땅을 좀 입찰에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솔직히 대학생 두명 키우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듭니다. 경매 물건 바로 앞에 지금 도로가 확장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접도구역이라 가지고 요 앞쪽에 한 3-4m 정도는 건축이 제한이 됩니다. 이 점이 약간 저 단점으로 꼽히네요. 뭐 그렇지만은 4m 정도는 정원으로 쓰고, 건물은 어차피 요 지대가 약간 높은 뒤쪽에다 지으면 되니까 접도구역이라 해도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 짓고 하는 데는 단지 이제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뭐 교통이 좋다고 봐야죠. 도로가 이렇게 바로 옆에 지금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물건지가 보니까 묘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밭에는. 전으로 쓰기 때문에 밭에는 묘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좀 그림직한 게 옆에가, 저 뒤에가 묘지가 하나 있네요. 여기 물건 뒤에 한 50m쯤에 가족 묘지가 있고, 봉분이 지금 제 눈에 7개가 보이네요. 무덤이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한 50m 떨어져서 뒤쪽이고 하니까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매 물건을 반드시 현장 답사 필수죠, 그죠? 이렇게 필수로 와가지고 봐야, 뭐 아무리 그 구글 맵 보고 뭐 카카오 맵 봐도 묘지 이거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약간 지대 높은 쪽에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다 전망도 좋고, 카페나 이런 터, 카페나 모텔, 식당 이런 걸로 하면은 괜찮습니다. 310평이나 되니까 면적이 꽤 되죠. 지금 물건지 끝이 안 보이는데, 요 갈대 있죠? 요 갈대, 요 뒤에까지 싹 답니다. 310평이면은 상당히 좀 넓은 면적입니다. 이 갈대 있는 쪽이 전부 물건지 땅입니다. 그런데 물건지 오른쪽 바로 옆에 지금 엄청나게 큰 묘지 터가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에서도 도로가 바로 요 콘크리트 도로가 접혀져 있고, 이 묘지 때문에 아마 길을 닦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물건지도 혜택을 보네요. 뭐 콘크리트 길이지만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묘지 때문에 또 닦여져 있으니까 물건지가 혜택을 보는 거죠. 와, 이 묘지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뭐 공원 묘지만 한데, 보니까 문중입니다. 문중의 모든 조상님 묘를 여기다 다 이장을 한것 같습니다. 보니까 야, 엄청나게 많네요.
오, 한 100기는 넘을 것 같습니다. 묘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묘지는 다른 선산이 개발되면서 그쪽에 있는 조상님 묘를 전부 이쪽으로 다 이장을 했네요. 야,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묘지입니다. 근데 다 평장식으로 요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보기에 흉물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뭐 단점이라면은 좀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문중 묘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콘크리트 길이, 예, 저 물건지 옆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물건지도 차량 진입이 바로 될 수 있고, 또 국도도 확장되고 있는데 바로 접하고 있고, 교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참 욕심이 나는데, 근데 요새 뭐 경매도 잘 안 되죠. 아파트, 도시 아파트 가격도 폭락을 하니까 경매도 평가 금액에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40%, 45%에 낙찰되고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보이고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가 괜찮다 보니까 한 60%, 55% 정도의 평가 금액에 한 맥스 한 60%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고요. 뭐 보통 55%, 57%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예, 물건지가 지금 이제 도로에서 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바라보면 저 깃발 있죠. 오른쪽에 산불 조심 깃발. 저기서부터, 예, 이 왼쪽 소나무 끝까지 있고, 그 옆에가 아까 본 그 가족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지금 뭐 완전 갈대밭이 돼가 면적이 그렇게 안 넓어 보이는데 310평이 충분합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요 뒤에 50m 뒤에는 묘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예, 지금 경매에 나오면서 이제 평가 금액이, 이 땅의 평가 금액이 1억 6천입니다. 310평에.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가격이고, 지금 1회 유찰이 돼서 20% 떨어져서 지금 80%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5%에서 60% 정도에서 낙찰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52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보니까 아까 미터당 6만원이니까 평당 한 공시지가는 18만원 정도 되겠네요. 18만원인데 제가 봐서는 한 55% 정도의 낙찰을 본다면은 거의 뭐 한 9천만원대 그 정도면은, 예, 이 땅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60% 정도로, 예, 입찰서를 쓰게 되면은, 예,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괜찮은 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주말에 뭐 주말 농장 알아보시면, 전원주택지나 이런 거 뭐 고집하지 마시고, 요 우리 경매로 나온 물건들 한번 쭉 둘러보시고, 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